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5일날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지금 방통위의 방통위원은 모두 세 사람입니다. 김현 의원 외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딱 한 사람이고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그러니까 여권에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표결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7월 5일날 자, 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국무회의로 넘어가게 되고 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바로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바로 방송 그 통신위원회가 의결했던 이 수신료 분리 징수안 이 시행령은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7월 중순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지금 7월 5일날 상정한다고 하니까 자, 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7월 5일날 상정하고 거기서 통과하고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 올리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 안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재가까지 나는 데는 뭐 한 10일, 20일 충분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여서 자, 원래 이 대통령실에서 이걸 주문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재가가 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KBS의 연간 수신료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결손에 생기는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KBS가 정상적인 방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KBS 4천여 사원들은 아주 굉장히 이 분위기에 대해서 공포 분위기 그 자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별로 뭐 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하고 할 때는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가 이제 자신들의 급여에 타격이 있고 또 구조조정을 당할지 모른다. 방송을 못할지 모른다 라고 하니까 안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김희철 사장 물러가라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또는 각 협회별로 김희철에 대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사실상 김희철 체제는 지금 식물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 이런 가운데 지금 KBS의 이 여권 추천이사 4명입니다. 소수이사. 야권은 7명인데 여권 추천이사 이 4명이 지금 김희철 사장을 포함해서 집행부 전체가 물러가고 그리고 자신들도 포함해서 야권 이사까지 전부 다 총 사퇴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KBS는 여권 이사와 야권 이사의 비율이 7대 4였는데 그때 과거에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이 야권이었기 때문에 그때 KBS 이사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 여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소수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KBS 안에서도 지금 김어철 사장 퇴진 문제를 놓고 직원들끼리 빨리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사실상 전체 직원이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자, 이러니까 오늘 방통위원회 중에 위원 중에 김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받은 김현 위원은 입장을 내고 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일자를 협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 김 의원은 자, 지난 28일 위원회 회의에서 TV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과 관련해서 자, 국민과 공영 방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자인 KBS와 EBS 한국전력공사의 의견 진술과 청취를 위원장 직무대행에 요청했다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협의가 없이 다음 달, 그러니까 3일날, 지금 바로 3일이죠. 7월 3일날 간담회를 열고 7월 5일에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김효재 이상인 상임위원과 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체 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김현이 반대하더라도 표결해서 바로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자, 김현 위원은 이 지금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접수된 대부분의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 접수된 국민 의견이 4,746건인데 분리 징수 찬성한다가 8.2%고 반대한다가 89.2%다. 찬반 불문명이 2.6% 나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의견은 집중적으로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야권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 의견을 낸 걸로 보이고 이건 찬반 투표를 할 때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을 청취할 때 그때 97%의 찬성으로 수신료를 분리해달라 이렇게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수신료 분리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KBS가 수신료 분리 중소라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규제 심사. KBS는 수신료가 전기 요금과 분리 고지될 경우에는 징수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당사자 간의 의견이 크고 사회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규제 역량 분석서가 누락돼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KBS는 해당 개정안을 방송통신 규제 업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에서 정했던 중요 규제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거대한 쓰나미가 수신료 분리 중소한다고 하니까 이걸 막아보려고 KBS가 이걸 규제니까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볼 때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게 이게 강제적이고 억지로 규제를 한 거다. 국민들에게. 왜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신료를 받아가나? 안 보는 사람들. 그것도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하고 있는 한쪽 편을 들고 있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OTT가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IPTV 등등 해서 플랫폼이 많은데 왜 KBS를 직접 봐야 되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KBS는 이와 관련해서 안에서 많은 사태 압박을 받고 있는 김어철 사장. 자, 그런데 KBS 안에서 이 봉쇄를 했다고 합니다. KBS 문을 걸어 잠근 상황이 있어서 오늘 KBS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신관 앞에 본관의 출입구도 철문을 걸어 잠궈 놓고 있다. 신관뿐만 아니라 본관, KBS는 신관과 본관이 있는데 여의도 공원 쪽에 있는 게 그게 바로 본관이고 좀 뒤에 있는 게 신관인데. 자, 그런데 여기에 KBS가 문을 굳게 걷어 담궜다는 겁니다. 자, KBS 사방의 문이 굳이 닫히고 국민들의 길목인 KBS 신관 현관에는 철제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KBS 노동조합이 설명서를 통해서 밝히면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자, 사측은 국민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국민들이 찾아와서 응원하고 KBS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항의를 했던 이영풍 기자도 이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영풍 기자를 지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지금 사원들에게까지 신분증 폐용을 요구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다 한 겁니다. 자, 이게 국민들의 항의와 퇴진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사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KBS 노동조합이 비판했습니다. 자, 이 같은 조치는 권위주의 독재 시대에서나 볼수 있었던 봉쇄다 이렇게 말하면서 KBS 역사상 한 번도 볼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어쨌든 KBS는 지금 거대한 쓰나미에서 이제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공포가 쫙 밀어닥쳤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 내가 구조조정 당하나 이 KBS가 ETV까지도 지금 위험하다 하는 소리 들립니다. ETV의 재허가를 지난 2017년에 통과 못했고, 그래서 3년 뒤에 다시 2020년도에도 통과 못했고, 이제 2023년 세 번째 걸리는데 올 연말 되면은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KBS ETV의 공정성, 공익성, 뭐 이거 또는 재난 방송 관련돼서 이런 점수가 미달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걸리게 되면 ETV도 허가가 취소가 되면 그야말로 KBS는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수신료를 받고 운영한다고 하면 그동안 2텔레비는 광고로 운영했는데 이 광고 운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1조 5천억 가지고 운영했던 회사가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펑크가 나버리면 지금 직원들 인건비를 줄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KBS 1TV 분리라든지 그 구조조정이라든지 자 그래서 프로그램 대폭 삭감이라든지 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KBS는 지금 그야말로 공포 쓰나미가 딱이 엄습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5일날 바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을 방통위가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7월 중순 되면 모든 절차적 끝난다. 절차가 끝나게 되면 사실상 시행은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거의 멘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왜곡, 조작, 편파 방송에 대한 대가가 아주 혹독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KBS 직원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